여전히 몽둥이로 맞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칠을 해놓고 좋아요. 근데 내일 아침에 현실은 저번과 똑같아요. 그때 걱정도 똑같아요. 고민도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끼면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죠. 아멘. 그래서 또 기다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 고 능곡까지 왔어요.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것으로 한번 이기게 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갖게 하시고 새 힘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내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 그것은 결코 좋은 기다림이 못 되는 거예요. 조급하게 서두르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 그건 역시 좋은 기다림은 아닙니다. 시간을 보내면서 분노하고 초조해하고 슬퍼하고 무서워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그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오는 희망이며 화평이며 한결같이 담대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 평안 가운데 거하는 모습 바로 이게 기다림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그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부여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어요? 복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돕고자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합작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셔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 뭐예요? 복 있는 자는 다음의 길을 쫓아. 집 나갈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놈이 뭐 이쁘겠어요? 지금 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뭐 개집질하고 술 먹고 허랑허랑 강탕하게 살고 나중에는 처먹을 게 없어서 지역나무 열매도 먹고 그러다가 돌아온 아들이 뭐가 이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어도 아버지는 좋은 곳으로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질도 좋은 곳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가 잘못했어도 그저 그래 그래 잘해 잘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여러분 도대체 그 기다림이란 뭔가 어떻게 기다리라는 건가?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한 이 3장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자.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들을 우리 스스로가 조사하자는 거예요. 찾고 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잘하고 있나?
내 스스로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가 3장 40절, 41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자꾸 전공하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다림이란 뭐냐? 망망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님께로 돌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림은 주님께 애타게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저녁에 하나님을 기다리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믿고 따르십시오. 아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지금 당장 오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30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노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아멘. 아침을 기다리는 보초 파수꾼보다 우리는 더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은 분명히 돌아오는 것을 파수꾼은 알아요. 그래서 파수꾼은 그 시간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기다립니다. 아멘. 알아요. 뭘 알아요? 오신다는 것을 알아요. 아멘. 우리는 누가 오시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인데 제 메시아가 아닌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을 알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구약에서 왔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꼭 하죠. 그를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안 오셨다라는 마음으로 살면서 입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를 외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재림주예요. 오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가 아닌 재림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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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오신 그분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주의로 가야 됩니다. 아멘. 율법은 매일같이 우리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뭔가를 잡아서 드리는 것과 같이 내가 이래서 저는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야지 그리고 또 각을 떠서 갖다가 매일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것을 잘했니 잘못했니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네가 나를 진심으로 믿니를 보시는 거예요. 네. 많은 목사님들이요 죄지면 천국 못 간다 해요. 그러면 그거 율법이 돼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것에 우리가 적용을 받잖아요. 여기 천국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못 가요. 의인은 없느니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흘 만에 살리리라고 한 약속이 이루어졌고 40일 동안 두고 다니면서 내가 그니 도마와 같이 의심 많은 놈도 만져보라고 너 뭐라고 하면서 다 알려주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까지 말씀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까지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지만 결국 성령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이 모여서 120명이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는 그 120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 세상이 바뀌어버리고 하루에 3천명, 5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아멘. 그전에는 베드로 말 콧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저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 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냥 와서 다 엎어지고 우리가 왜 능력이 없어요? 아직 성령이 확실히 없어요.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집회 가서 성도들한테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다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신 있게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요. 글쎄 나는 못 갈 것 같아요. 왜? 죄가 많아. 그게 과연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가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네.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아멘, 아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쓰러져 있으면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놈 거를 또 이용해가지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그래. 죄를 져도 뭐 별 일 없다고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책을 몇 권 가지고 와요? 이렇게 가요. 요거는? 생명책. 요거는? 생명책. 그거를 잘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믿음 때문에 가거든요. 믿기만 하면 가요. 믿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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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머지는 주님이 오셔서 해결하지 마세요. 아멘.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지금은요 그냥 열심히 믿고 따르고 기다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맡은 자리에 있어. 목회자는 이 강단에 있어.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 직장에 있어. 가정에 있는 주부들은 가정에 있어. 자기가 있는 그 포지션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주님은 우리 곁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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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눈이 있는 자는 볼 것이고 아멘. 영적으로 눈이 뜬 자는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볼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깽가리를 치고 나팔을 불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와도 몰라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느끼고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멘. 아멘. 그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를 방해한다고 했지. 그리고 그래서 욥에게 뺏어가는 일본이 뭐였냐? 재물이고 동물들이었다. 왜?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였기 때문에 재물이 뭐예요? 제사 지낼 때 바치는 것이 동물이었잖아요. 양 이런 거. 그거를 싹 걷어가 버리니까 결론은 뭐예요? 너 제사 못 지내. 근데 문제는 욥에게 왔던 그 문제가 지금도 이것이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우리 집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답이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헌금이 없어서. 욥의 재물을 다 뺏어간 것과 우리의 물질이 없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 아멘. 근데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집회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믿음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오는 헌금 가지고 먹고 살라는 저희가 안 해요. 뭐 도라 목사님이 잘 아실 거예요. 저 나가서 일하면 대물이 먹고 살아요. 제가 헌금 만원 2만원 때문에 뭐 성전세 못 내서 저 그런 거 걱정해 본 적 없어요. 없어도 쨍이라고. 없어 근거 가지고 저는 정말 단 한 명이라도 한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그래서
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지. 예. 네. 저는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이 자리에 오는 분들을 맞이하고 싶어요. 아멘. 다들 그래요. 이런 건 지하실에서 뭘 그렇게 투자를 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그러면 뭐하러 예배를 드려? 어, 그냥 가만히 있지. 그냥 뭔가, 아니, 깨끗한 환경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좋지. 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돈 때문에 목회 하나요? 아니지. 저는 정말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많은 영혼들에게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최고의 것으로 먹이고, 최고의 환경으로 맞이하고, 무리하지 않냐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고의 것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 이제 여기서 저녁마다 할 거예요. 저녁, 저녁 7시 반에 그래서 매일 그렇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저는 할 거예요. 12월 달에 지금 이제 이번 주 제가 여기 스케줄이 잡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방을 갔다 와야 되는 게 두 주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빼놓고 계속 여기서 이제 제가 저녁에만 7시 반에 기도 모임하고 찬양하고 하려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월 둘째 주에 이런 성회를 나타나고 합니다. 요즘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잡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있고 돈을 벌러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해져 있는 시간에 교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1년 365일 24시간이 열려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간이 있을 때 와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돼야 되는데 예전엔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마다 화장실 한번 갈래도 꽁꽁 다 잠가놨고 마당에 그 넓은 주차장을 게이트를 쳐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개방할 때가 됐어요. 교회가 다시 개방할 때가 됐어요. 네. 이거 솔직히 내가 여기 있는 거 이거 집기 다 가져가 봐야 얼마 됐어요. 그냥 항상 예를 들어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결론은 1년 365일 여기서 예배가 이루어지면 그게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뒤에 숙소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주무시면서 기도하고 그때가 되면 제가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하루에 네 번 예배를 드리려고 시간 있는 분들 와서 예배 드리고 쉬실 분도 쉬시고 밥을 항상 해놓고 언제든지 식사를 주시고 퇴근하고 와서 기도하고 하시고 주무시고 싶은 분들은 주무시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심 속에 기도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제 능력으로는 아직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기다림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홍 목사님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주님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번 10월의 소멸을 마쳤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이곳이 그 위로의 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그런 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헛된 것 바라보지 않냐고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